저는 케모노 프렌즈에서 사막여우 역할을 맡은 성우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모노 프렌즈에서 라쿤 역을 맡은 성우 조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막여우를 맡았는데요. 옆에 있는 경희씨가 맡은 라쿤과 절친 사이이면서 챙겨주는 듯 싶다가도 동시에 또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으면서도 놀리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사막여우는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챙겨주고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챙겨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놀려도 라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기만 할 것만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엄청 귀엽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라쿤이 사고 쳐도 사막여우가 챙겨주고 라쿤이 뛰어가도 사막여우가 따라오고 네 그런 재미있는 케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녀석은! 그 녀석은! 언니 알려줘서 고마워. 물론 라쿤이죠. 1순위는 라쿤이고요. 같이만 있어도 어떤 놀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옆에 같이만 있어도 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챙겨줄 것도 끊이지 않아서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한시라도 빨리 서로 잡는 것이다! 2순위로 꼽자면 제가 따오기를 제 친구로 삼으면 네 역시 따오기는 날개도 있어서 저를 아무데나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나긋나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깨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게 재밌어서 따오기랑 친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설마 내 팬이야? 사실 저도 라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사막여우를 닮았어요. 성격이 정말 케모노 프렌즈에 나오는 사막여우랑 비슷해요. 저를 챙겨주고 저를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강아지가 옆에서 잘 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라쿤 같은 친구가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웃음을 주고 귀엽고 순수하고 그래서 네 한번 친구가 돼보고 싶어요. 내가 볼 땐 이쪽으로 지나간 것이다. 빨리 녀석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가 노래 녹음할 때 합숙 훈련을 했어요. 노래를 한 200번 들었나요? 아 진짜 200번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부분 뭐지? 노래가 너무 빠른 거예요. 숨 쉴 공간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그만 들을까? 진짜 많이 듣고 노래 녹음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 후렴 부분이 중독성이 랄랄랄랄랄랄라 어디 가서도 네. 이 노래 내가 부르면 사람들이 내가 케모노 프렌즈 녹음한 거를 다 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혼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저도 사막여 강아지랑 산책할 때 랄랄랄라 산책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케모노 프렌즈를 처음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라쿤이라는 캐릭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림도 특이하지만 저는 케모노 프렌즈의 음악이 배경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실 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네, 케모노 프렌즈 저희가 노래했던 가사처럼 동물 친구는 있어도 나쁜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렌즈 위키인 것이다. 꼭 봐야 하는 것이다. 네네. 같이 봐줄게.